시간을 줄여주세요. 그것도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임금을 좀 더 주세요.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은 노조가 주문한 일이다. 그건 노조가 되나갈 수 없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전부 정치적인 노조입니다. 무슨 근무 시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인 거, 정치가 잘못됐다. 왜 해고하느냐? 아니, 회사가 먼저 살아야지 근로자만 살리고 회사가 없으면 어디서 밥벌이를 합니까? 상식이 통해야 될 텐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금의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왜 남쪽은 변하지 않는, 남쪽은 많이 변했는데 북은 왜 변하지 않는가? 아, 이게 북이 변하려도요. 아, 뭐 남쪽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 많아요. 어. 이 김대중 정권이 되면서 햇볕 정책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햇볕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햇볕 나 싫어. 그건요 어두움의 자식이에요. 없습니다. 다 햇볕을 좋아하는데 예? 그때 용어는 더 멋있어요. Sunshine Policy. 아,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광경이 연상이 되고 애인이 애인을 향해서 You are my sunshine. 그대는 나의 햇빛이요. 이게 좋은 거지만 말이야. 아니 북의 햇볕을 비춰줘서 무슨 변화가 오게 할 수 있다고 김대중은 믿은 건가 말이야.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햇볕을 비춰주면 다 변화합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 일제 때 소학교 다닐 때 말이야.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마 이솝의 우화겠죠. 햇볕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놈이 외투를 입고 가는데 이솝의 말이에요. 그 강풍을 한번 외투를 벗고봐라. 벗어집니까? 아 이놈이 더 옷 깃을 여미가 안 벗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야 그러면 햇볕을 비춰보자 무슨 변화가 생기나. 강제 힘 이거는 안 되는 일이 있어.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자. 그래서 햇볕을 비춰줬더니 이놈이 외투 입고 가던 놈이 더우니까 말이야. 외투를 홀랑 벗었습니다. 이솝이 우리를 향해서 보라. 강풍은 안 되는 걸 햇볕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김대중 씨도 우리하고 비슷한 때 일제시대에 그 소학교를 다녀가지고 그걸 들었나 봐요. 정치가 좋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졌죠. 김대중 선생. 당신이 김정일이 입고 가는 외투를 햇볕을 비춰서 벗길 수 있을 듯 있겠다는 생각해. 햇볕이 비춰서 외투를 보는 놈이 있고 암만 햇볕이 비춰서도 외투를 그냥 이렇게 자꾸 벗지 않는 놈이 있고 그런데 김정일 외투 당신이 햇볕으로 못 벗죠. 벗겼어요? 못 벗겼어요? 아니 김정일 외투 벗었으니까 핵무기는 왜 만들어요? 아 그 때문에 그래도 북에다 돈도 갖다 주고 뭐 2조 몇천억이나 갖다는데 퍼주고 그래서 전쟁이 안 났다. 이따위 거짓말만 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서 정신 차렸습니다. 폴란드에서 저 유로 뉴스라는 시사 TV 그런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만일에 한국에서 북에다 그 많이 퍼주는 것을 가지고 북이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하면 이것은 달리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야, 그 충격이 아마 김대중 씨한테 갔을 거예요. 저자가 저런 얘기를 하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제가 대통령 한 나라를 뒤집어 엎으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이가 요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세요. 이 한마디 던지니까 지금 파문이 굉장합니다. 왜 굉장한가 하니 벌써 싹 갈라져요. 이제 본디 그랬지만은 김대중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씨와 대북 정책을 가지고 한판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을 압니다. 아까도 강연에 얘기가 나왔지만 뭐 무슨 에?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은 이명박 혼날 거요 이렇게 말하던 놈들이 다 쑥 들어갔어요. 오바마가 부시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만두면 안 돼. 북을 저이고 저이고 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아,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더라고요. 부시 몇 배 더 아, 행동력이 있고 어?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조국의 안보가 훨씬 전진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위대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어, 두려워서 말해 지금까지 북을 어떻게 하면 무슨 큰일 나지 않을까. 김대중 씨도요 차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왜 다들 김대중 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다 안 하는 까닭이 저 호남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건드렸다 단번에 다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덤빌 되면 덤벼. 어? 바른 말을 내가 했는데 보선 나를 공격하고 잡아 죽이겠다 무슨 소리를 해도 김대중 씨 북에 오는 당신이 자백하기를 북에 가지고 갔다는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면서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서 1억 달러를 갖다 줬어. 한 그 1억 달러를 가지고 만일에 김정일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당신은 무슨 낯에 이 세상을 살 거요? 자살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요? 야, 200 달러야, 장난치세요. 그건 당해냅니다. 만 명이 와도 10만 명이 와도 100만 명이 와도 암만 덮쳐도 바른 말은 하다 죽을 거니까. 왜? 내가 올해 82살인데 아니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아 죽으려면 좀 영광스럽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게 내 신인데요. 아니 뭐 경호도 좀 같이 다녀야지. 테러당하면 어떡합니까? 야! 테러당해 죽으면 영광이지. 사람이 반드시 나이 먹고 병들고 누워서 앓다가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테러 맞아 죽으면 영광이야. 그리고 그냥 다녔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는 테러를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왜 안 당했는지는 알아요. 왜 안 당했는지 아세요? 테러당해 죽으면 영광이겠다 그런다. 영광스럽게 할까봐 겁이 나서 인간들이 들어도 안 하고. 조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 21세기 태평양의 새 시대에 태평양을 이끌고 나간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간 미국이 일본이 못하는 일 중국이 못하는 일을 해내야 할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는 이 민족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의 조국은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장시간 더운데 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하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내 강연을 여기서 끝내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양심 김동길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경상북도 전 경상북도 지사님의 만세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사님 올라와 주십시오.